6-4-3-3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건 수아레즈네요. 그렇습니다. 컨디션이 12시입니다. 네, 12시에 또 1순위로 뽑은 선수거든요. 네, 그만큼 수아레즈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선수를 또 잘 활용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국리그에서도. 자신감이 자만으로 표출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김승섭 선수가 이 경기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첫 경기이기도 하고 파이리 선수도 분명히 김승섭이라는 만만치 않은 선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긴장할 거예요. 포메이션 자체도 수비적인 형태를 마른수의 미드필더를 구축하면서 김승섭 선수가 준비하는 걸 봤었을 거기 때문에 이 파이리 선수의 긴장감 분명히 경기 안에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 우리나라 김승섭 선수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컨트롤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특히 이제 루카쿠 선수를 1순위로 뽑은 김성 선수 전방에 이제 마샬과 루카쿠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의 문제. 아, 그리고 뭐 지금 상대가 한승엽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선수들도 즐겨 쓰는 전술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운영 패턴에 대해서는 김승섭 선수가 또 잘 적응이 되어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많은 선수들이 키보드가 아닌 패드를 쓰고 있는데요. 김승섭 선수는 키보드입니다. 이게 키보드가 조금 다르거든요. 정확성 면에 있어서는 패드보다 키보드가 훨씬 압도적인 면이 있어서 김승섭 선수의 잘 설계된 플레이를 파일 선수가 막는 거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입장을 했고요. 팀 아디다스의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방에는 역시 마샬과 루카쿠, 그리고 이제 측면에 샤들리와 루이스 체제입니다. 네. 루카쿠 선수와 마샬 선수의 역할 중요해졌습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 타이거스 파이즈 선수죠. 네, 4-3-3 이니에스타와 모드리치를 중앙쪽에 배치하고 있는데 민첩하고 패스 능력치가 좋은 선수들이라서 문전 안에서의 짧은 패스를 바탕으로 하는 공격 루트 김승섭 선수와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잘 대처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이 이제 김승섭 선수인데요. 네, 측면에 이제 루이스 선수를 또 잘 활용하는 김승섭 선수고 이제 상대의 어떤 간을 본다는 의미죠. 상대의 전력, 또 전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본 이후에 아마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장동훈 선수가 첫 경기를 3-0 3골을 넣으면서 잡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골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이기는 데 초점 맞추고 경기하면 될 것 같고요. 김승섭 선수가 정말 공격을 할 때 설계를 잘하는 플레이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원래 이 선수가 유명해진 건 수비를 너무 잘해서입니다. 그렇죠. 네. 수비를 잘하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도 강한 거거든요. 김승섭 선수의 수비력, 이번 경기에서 파이즈 선수를 상대로도 지금부터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격은 팬을 이끌지만 수비는 또 우승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럼요. 중앙에서 끊어냈는데 이게 흘렀습니다. 자, 저런 식의 약간 운이 좋지 못하게 볼이 흐르는 것에 대한 대비도 김승섭 선수는 해야 돼요. 네이마르 접어들어오는 것을 네. 역시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선수도 공격할 때는 상당히 숫자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네, 역습도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승섭 선수. 워너킥 헤딩 빗나갑니다. 네. 위험했죠. 지금 우리가 보유 중인 조아트 선수가 키퍼에 있는 김승섭 선수인데 조아트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좀 약한 편이에요. 자, 중앙에서 마르샬이 끊어냈고요. 돌면서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로이스죠. 마르크 로이스. 자, 설계 드리블로 상대방 수비한 민혁 수비. 올려주고요. 헤딩. 주택!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헤딩. 좋아요. 루카쿠 루카쿠 돌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심리전을 이용해봤는데 수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루이스 선수를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서 아주 번갈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지 선수도 볼을 한번 끊어낸 뒤에 역습을 하지는 않네요. 이런 것도 김승섭 선수에 대한 연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승섭 선수에 대한 정보는 다른 나라 뭐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또 얻을 수 있고요. 있죠. 네. 네.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DB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김승섭 선수를 연구하고 온 선수고 말레이시아의 이 파이즈 선수는 사실 베일에 좀 가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좀 약점이에요. 네. 알려지면은 스타일을 바꾸기도 쉽지 않거든요. 피퍼런스기 자체가 김승섭 선수가 그래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 명 놓으면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려는 건데 파이즈 선수 지금 볼 생각보다는 잘하네요. 네. 공격 전환 빠르게 갔어요. 좋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샤들리가 뜨고요. 중앙에는 루카쿠가 또 쇄도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아트위 대수비. 네, 지역 방어를 하다가 네, 순간적으로 붙었는데 거기서 1-1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파이즈 선수도 기본기가 좋고요. 네.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운영하는 능력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역습 상황에서 볼 배급을 정면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 수비가 그냥 뒤쪽으로 다 물은 뒤에 자신도 볼 한번 뺐다가 경기 운영하네요.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미스가 나오면서 다시 김승섭 선수가 공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직 뭐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서로 스타일들이 조금 파악됐다고 보여져요. 김승섭 선수가 이제 적극적인 공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김승섭 선수가
어느 정도 상대방이 파악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풀백 오버래핑입니다.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는 수비가 막고 있지 않은 지역을 노리기 위한 풀백 오버래핑이 한두 번 있을 거라서 그 플레이 후반전에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전을 이대로 끝내고 싶은 파이즈 선수고요. 전반전은 0대6으로 끝이 나왔습니다. 자, 말레이시아의 히든카드 파이즈 선수도 만만치 않은 지금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김승섭 선수도 이제 후반전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아마 임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포메이션 간의 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김승섭 선수가 파이즈 선수를 이기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4-3-3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앙에 있는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볼 배급인데 그 볼 배급을 할 수 있는 경로 자체를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잘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리 선수도 정면 패스가 아닌 후방적으로 볼을 돌리는 백패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수비를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왼쪽 측면을 파이즈가 노려봤습니다. 아, 이거 좀 위험한데요. 이니에스타? 네, 찬스를 주면 안 됩니다. 특히 세트피스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벌써 두 번째 코너킥 허용입니다. 네. 키퍼를 뛰쳐나오게 하는 선택은 나쁠 수 있어요. 그냥 헤딩 떠야죠. 올려줬고요. 헤딩 정면이었습니다. 조아트가 막아냈습니다. 네. 네. 조아트가 한승혜 위원 얘기대로 세트피스에 조금 약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마샬이네요. 마샬 반대로 발려줬고 로이스 앞쪽으로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 1대 찬스. 로이스 슈팅 막아내드나. 아쉽네요. 자, 실패했지만 그래도 마이크 로이스의 가장 좋은 침투. 예, 네. 가진 능력치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침투에 대한 움직임인데 그 능력치를 잘 구현하면서 바로 QW 로빈스로 패스를 넣어줬던 김승섭 선수의 플레이 좋았습니다. 일단 후반전 김승섭 선수가 전반전 파악이 맞췄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손이 풀린 것 네. 같아요. 네이마르가 대각선 밀어주고요. 자, 크로스만 안 주면 되는데 크로스만 안 주면 되는데요. 않았어요. 좋습니다. 잘 끊어냈습니다. 네. 좋아요. 에릭 바이 선수를 아주 잘 활용하는군요. 자, 그리고 예, 이런 에이패스 활용해서 빌드업 하는 거 일단 잘리기는 했지만 상대방의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김승섭 네. 어깨 좋습니다. 먼저 집어넣으면서 네. 공을 다시 한번 가로채고 빠르게 측면으로 공격 페이스를 찾았어요. 좋습니다. 네, 김승섭 네. 선수 자, 침착하죠. 좋아요. 왼쪽으로 빨려줍니다. 이런 부분이죠. 라키티치 여기서 중앙에는 루카쿠가 있습니다. 라키티치 심리전 한번 조금 밀어줍니다. 김승섭 샤들리 아 막혔어요. 샤들리 심리전에 통하지 않았어요. 네. 자, 이거 살짝 위험합니다.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사이드로 몰아넣고 패스 경로 차단하는 수비 지금 현역 수비 바로 들어가는 김승섭 좋아요. 일단 두 명이 따라붙으면서 이니에스타의 갈 길을 일단 막아주고 있는데 이니에스타가 뚫어냅니다. 아 수비 좋습니다. 수비 좋아요. 이니에스타 오프사이드 네, 선언이 됐나요? 파울인가요? 아, 파울 선언 됐군요. 예, 오프사이드는 아니고 파울 선언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올려줍니다. 반대쪽 네.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측면 크로스가 이거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파이즈 선수 세트피스가 우리에게는 또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연장까지도 시간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예. 연장까지 보고 충분히 지금 안정적인 운영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 이제 경기 막판이기 때문에 자, 공이 튀겨졌는데 이게 코너킥으로 서둘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코너킥 너무 많이 줘서 좀 불안한데 그래도 일단은 키퍼 뛰쳐나오지 않고 막는 방법으로 막아야 됩니다. 올려줘야죠. 헤딩 막아냅니다. 내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안 좋은 시간대 실점인데요. 선수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김승섭 선수. 야, 이거는 약간의 운이 좀 따라주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한 막힘이 있었는데 조아트가 좀 이런 면에서 확실히 좀 불안 요소네요. 첫 번째 위기를 일단 막아냈는데 두 번째 위기에서 밀어넣으면서 선수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 자, 아쉽습니다. 지금 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전략 변화가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좀 모험수를 두는 것 같아요. 김승섭 선수. 시간이 얼마 없긴 합니다만은 이 시간 동안 골이 나지 않은 것은 또 없습니다. 그럼요.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도 평소에 연습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격 진영의 공격수를 늘리는 선택을 지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또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 우리 김승섭 선수가 확실하게 좀 선택을 네. 할 수 있는 방안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일단 볼을 뺏기지 않고 유지하면서 좀 빠른 패스 타이밍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좋습니다. 네, 측면으로 벌려줬고요. 마르샬 끊어내면서 올라옵니다. 박스 모서리에서 살짝 내줬고 짧은 패스, 대패스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중앙 쪽에 수비가 많은데 지금 심리전이 이상하게 다 말렸어요. 네, 그래서 성공을 못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볼 돌리네요. 네, 네 수비는 붙어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 하나 있어요. 자, 끊어냈어요. 스벤 벤더가 전방을 한 번에 길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전방에 찔러보고 세컨볼 봤어요. 따내지 못했네요.
아, 라이트하네요. 이거 네. 자, 스루인이 상대에게 손을 댔습니다. 나인골랑이 반대쪽으로 헤딩 끊어냈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변수가 생겼네요. 첫 판에 국병에게 덜미를 잡혔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말레이시아 선수 안에 지금 모습만 봐도 사실 사이드 선수가 김승섭 선수를 잡을 거다라는 예상은 잘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훈훈한 모습을 연출해 주는 거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승섭 선수가 이렇게 질 줄은 사실 예상 못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대표팀에게는 무조건 첫 승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첫 승을 거두고자 김승섭 선수를 내세웠는데 김승섭 선수가 정말 의외의 일격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선수들 부담이 조금 커지겠습니다만 네. 어떤 선수들 다 이길 수 있는 실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심리적으로 선수들끼리 괜찮아 부담을 털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리는 대표팀이 우리나라 대표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경기를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예. 확실히 키퍼가 약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상대방 이 파이디 선수가 우리 스쿼드를 잘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예 네이마르 선수의 왼쪽 측면을 라인을 타면서 계속 크로스 상황 만들고 크로스가 막혀도 상대방 수비가 있어도 올려주면서 그게 바로 코너킥으로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뒤에 세트피스 상황을 대놓고 노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조아트가 이 키는 크지만 제공권이 좋지가 못한 키퍼다 보니까 계속 공중볼 유도를 했고 결국에는 헤딩을 갖다 댄 것이 상대방의 수비에 막히긴 했어도 데로시의 침투에 의한 골까지 여러모로 이 파이드 선수가 우리 스쿼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분석이 됐다는 것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 경기부터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런 플레이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매를 맞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드는 한국 대표팀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말레이시아가 대회 전 특히 최근 여기 현지에 있는 선수들 분위기로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 복병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현실화됐어요. 그렇습니다. 첫 경기 파이즈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아주 준수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네. 복병에게 당하긴 했습니다만 세트피스 기회를 여러 차례 준 것이 가장 또 뼈아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경기 내용 안에서 사실 뭐 운도 실력 중에 일부다라는 말들도 하시지만 이번 경기는 김승덕 선수가 상대방의 측면 지역 대놓고 노리는 걸 알았었기 때문에 협력 수비를 통해서 돌파하는 경로, 크로스 경로 동시에 잘 맞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볼이 맞으면서 계속 상대방에게 흐르고 다시 한번 볼을 소유하고 있었던 선수에게 흐르면서 운이 좋지 못한 상황이 연속이 있었습니다. 이 실점 장면만 봐도 수비수가 잘 막아줬었는데 그 볼이 하필이면 상대방의 데로시 앞에 떨어지는 좋지 못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던 거라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장지현 해설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심리적인 안정감만 가져가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운이 좋지 못한 판이었다 라는 생각만으로 넘겨버리고 이 다음 경기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다음 경기가 중국 ATMT와의 경기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기가 제일 중요해졌네요. 그래서 지금 이 매치 단판 풀리그는 무승부가 없거든요. 네. 네, 연장 승부차기로 무조건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중국 A팀과의 경기가 이제 사활을 걸게 됐는데 이 중국 A팀과의 경기에 나서는 우리 선수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이 좀 커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A팀은 현재 이제 쉬칭무 선수와 송디 선수가 남아있고요. 팀 아디다스는 김승섭 선수를 빼고 강성우, 김정민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순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MT와 말레이시아 타이거스가 승점 3점씩을 나란히 획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승부가 없는 조별 풀리그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팀 아디다스 한국 대표팀의 첫 번째 경기가 사실 패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도 약간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럴수록 더 힘을 내야죠. 그렇습니다. 파이팅 해주시면서 또 이벤트도 또 챙겨가시고 여러모로 남은 두 경기 조별 풀리그의 남은 두 경기를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많은 또 보상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응원할 때 우리 대표팀이 승리한다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액땜했다고 생각해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에게도 이게 만만한 팀이 하나도 없구나 경종을 울리면서 좀 신중하게 경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아시안컵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항상 경기가 잘 풀렸어요. 첫 번째 1라운드부터 잘 풀리다가
이러면 그냥 당연히 우승하겠네 그렇죠. 했는데 결승 가서 네. 오히려 져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좀 힘들게 시작하니까 결승까지 쭉 집중해서 한번 가자라는 의미로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파 아메리카에서 칠레 우승이 생각나는 또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요. 네. 네. 첫 경기에서 칠레가 좀 부진했습니다만 뭐 네. 그 이후에는 쭉 이제 발휘를 하면서 네, 우승까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네 번째 경기는 베트남과 중국 B의 경기인데요. B에는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선수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B에는 나타쿤, 이 태국 선수인데 태국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다가 중국 B팀으로 합류한 선수가 있는데요. 예. 또 장러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 장러 선수도 중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선수인데 B팀에 포함이 됐고 이 B조에서는 사실 싱가포르과 태국 말고 베트남이 오히려 복병 역할을 지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베트남과 중국 B팀 간의 경기가 이 B조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B조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 B 론리팀인데요. 네. 베트남에 대한 정보는 일단 한승엽 위원이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정보는 많이는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트남이 네. 그만큼 뭐 많은 정보가 없기는 한데 스쿼드만 보면은 정말 플레이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를 1지명 때 가져갔고 리오넬 메시 그리고 마티치와 키엘리라는 공격 미드필더 수비 이 세 가지 분류를 했었을 때 가장 좋은 선수들로 5지명까지 잘 뽑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베트남의 스쿼드만 봤었을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아마 이 나타건이 속해 있는 중국 B팀, 론리팀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핵심 선수 공격과 미드필더 네. 수비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스쿼드 짜기에서는 한결 수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질라탄과 메시, 마티치, 키엘리니 좋은 선수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뽑은 것이 베트남에게는 좀 호재입니다. 예. 네. 중국 B팀은 이제 포그바 선수를 1순위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해리 케인입니다만 센터백 바란, 다비드 루이스, 피케 모두 수비수를 뽑았거든요. 그만큼 네. 중국 B 또한 일단 수비 안정화에 좀 주력하는 태세입니다. EACC 썸머를 여러분이 또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ACC 버닝 우승팀을 맞춰라 응원의 한마디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우승팀을 맞춰라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예, 우리나라 대표팀 다 찍어야죠. 이 당첨자가 나와서는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당첨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이벤트예요. 두 번째는 네, 네 우리나라 대표팀이 우승을 해야만 우리나라 국민이 다 당첨되는 이런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또 즐길 수 있게끔 이 중국 네. 현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넥슨도 그렇고 참 이런 식으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피파 온라인 시리즈를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를 세 가지 형태로 즐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꼭 이제 다른 팀 찍는 분들 계시죠? 많죠. 예, 사실 많대요, 사실 많습니다. 네. 네. 많다고요? 저는 물론 팀 아디다스 대한민국 네. 대표팀을 뽑았을 텐데 또 대회 기간 동안 이제 ESCC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대한민국 경기하는 동안 응원의 메시지까지 올려주시면은 더욱더 좋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팬들도 경기뿐만 아니라 이런 이벤트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ESCC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 축제장이에요. 예. 네,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나오는 사명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렇게 국가대항까지 붙으니까 우리나라 대표팀 응원해야지 라는 또 하나의 이벤트 재미잖아요. 즐거움, 엔조이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게끔 다양하게 또 이벤트도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재밌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되니까요. 지난 두 번의 국제대회에서 준우승의 아쉬움을 이번 대회 좀 풀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팀인데 첫 경기가 조금 아쉽게 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빨리 잊고 저희도 예. 지금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요. 그렇습니다. 네, 빨리 잊고 이제 다음 경기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베트남 중국 B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중국 A팀과 우리나라 대표팀 예. 간의 경기입니다. 네, 이제 그 경기가 중요해졌는데요.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번째 경기 베트남과 중국 B의 경기를 관전을 하면서 여유 있게 조금 이 대회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아직 경기가 끝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심기일전하면서 다음 경기 준비하면 되겠고요. 일단 베트남 선수들에 대한 이 정보를 봐도 사실 뭐 언급해드릴 만한 것들이 특이하게 없는데 굉장히 어려요 선수들이 다 네. 90년생이고 가장 어린 선수가 92년생 텅효라는 이제 선수가 있는데 뭐 프로필 경력도 이렇게 화려한 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팀을 구성하고 있는 스쿼드 자체의 무게감이 제일 좋은 편이어서 이 무게감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상대하는 중국 B 론리 팀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표팀의 얘기를 껴서 하자면 또 중국 B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 B팀과 만약 중국 B팀이 1등으로 올라가고 예? 우리가 2등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바로 맞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전력 분석 들어가야 돼요. 바로 하나하나 플레이까지 캐치하면서 스쿼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베트남의 선수들이 낯익은 선수들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국 B팀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더불어서 베트남 선수들 제일 세다 그러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레이시아 우리나라랑 상대를 했던 김승수 선수 상대했던 파이즈 선수 역시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영리하게도 플레이를 할 줄 알고 또 골을 지켜내면서 시간을 벌면서도 자신의 플레이를 또 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역시 베트남 선수들도 상당히 이제 무서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 B팀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한승엽 해설위원이 언급해 주신 대로 베트남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에 첫 경기에서 분위기를 타면은 네. 이 분위기 걷잡을 수 없이 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 그 플레이 자체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막 직선적인 공격을 막 시도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무서운 또 피파울라인 3이기 때문에 베트남 측에서는 아마 경기 준비를 볼을 좀 상당히 많은 시간 점유하면서 플레이해라 라는 주문이 오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그렇게 본다면은 긴장감을 풀고 하던 대로 하라라는 또 지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 지금 라인업을 보면요. 원래는 이제 낙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베트남의 최강자라 그래요. 예. 근데 이 선수를 내보내질 않았고 오히려 지금 네 번째 소개한 선수 어떻게 보면 와일드카드 후보 선수를 내보냈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숨은 병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동남아나 네. 이쪽에.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전력 분석이 안 된 허를 찌르는 카드들을 준비하지 않았나. 우리나라와의 경기 때도 사실 파이즈 선수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베트남도 조금 히든 카드를 내세우지 않았나라는 일단 생각입니다. 3경기까지 치러졌습니다. 이제 또 다른 우승팀 중국 B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